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곤충체험장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제 2관이죠. 오른쪽 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자, 인도 시킴 생태조사 해가지고 인도에 갔었죠. 예, 부안노예타운의 손민호 박사님과 지금 미국에 있는 서동일 군과 저하고 셋이 인도 시킴에 가서 정글을 누비면서 호랑이 출몰 지역에 막 들어가서 곤충 조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채집 활동도 하고 물론 올 때는 다 방생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때 채집한 걸 바탕으로 해서 표본을 구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도 시킴 생태조사 해서 곤충 완성 상자를 크다랗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 옆에는 태국 치앙마이 생태조사도 되어 있군요. 저희 만천에서는 태국 치앙마이를 한 7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많은 곤충인들이 참여를 했었죠. 예. 자, 국제곤충연구소의 강웅회장, 만천, 부안노예타운의 손민호 박사님, 국제곤충연구소 총무인 권희상님, 이렇게 정글을 누비면서 곤충 채집도 했고, 이때는 좀 이제 채집한 것들을 좀 들여와서, 예, 들여와서 이렇게 완성상자를 꾸며봤습니다. 이유는 인도는 사실은 그 채집이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생해서 와서 표본을 구해서 만들었고, 치앙마이 태국 쪽은 굳이 그걸로 막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채집을 해서, 예, 들여와서 이 곤충 완성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옆에 한번 가볼까요? 필리핀 니그로섬 생태조사 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도 역시, 자, 보십시오. 국제곤충연구소 강원장, 또 아주대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신 홍윤선 교수님, 그리고 만천, 이렇게 또 필리핀 조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때도 많이 채집을 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에 걸쳐서 10회 정도 방문해서 이런 완성 상자도 만들고 채집이나 조사나 생태조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얘기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5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곤충 투어를 전문가들을 데리고 거의 100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곤충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해가 또 제5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의 동자카르타, 아르고프로산, 코카서스의 고향이죠. 아르고프로산의 곤충투어를 떠납니다. 자, 이 시기에 2월달, 두 번째는 2월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자카르타의 할리문산, 로젠베르기의 고향이죠. 로젠베르기 황금귀신사슴벌레의 고향인 서자카르타의 할리문산으로 또 곤충 투어를 떠납니다. 자, 비용은 숙식, 보험, 항공료 다 포함해서 장가 비용이 180만 원이죠. 자, 만천이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곤충 투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코카서스를 만나보고 로젠베르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만천의 곤충 투어, 현재 5명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만천입니다.